안녕하세요. 유산태지입니다. 오늘 제가 녹화를 하는 거는 지금 이번에 복귀하는 발인이 분들을 위해서 어떤 직업을 해야 가장 싹 가성비로 모든 컨텐츠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추천하고 싶은 직업은 바로 제가 키우고 있는 도사인데요. 도사가 좋은 점은 싹 가성비에요. 일단 싹 가성비가 무슨 말이냐면은 격수나 이런 거는 컨텐츠를 많이 즐기려면은 그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도사 같은 경우는 얼마 안 해도 엄청난 레이드를 돌 수가 있어요. 바로 이거 탐행화신이라는 건데 이거 뭐 그림자 뭐야 이거. 그 탐행화신 같은 경우는 요새 가장 핫한 레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도사 8계집만 배우면은 8계집만 배우면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갸꿀이고 격수 같은 경우는 이거 가려면은 쩔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쩔로 가거나 돈을 내거나 아니면은 장비가 개좋아야 돼요. 랩도 높고 투력이 막 55,000 6만 나거든요. 근데 도사 같은 경우는 8개 배우고 방어력만 약간 챙겨주면은 다 갈 수 있습니다. 갸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강추하는 건 도사고 710까지만 어떻게든 키우면은 모든 웬만한 레이드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사가 없어서 난리에요. 보면은 거마령 도사 구합니다. 뭐 다 도사 구한다고 8개 도사 구합니다. 이게 엄청 많거든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되게 쉬워요. 보면은 어려울 것도 없고 힐만 주면 되니까 8개만 깔아주고 난이도도 쉬운데 이런 레이드는 가장 핫한 레이드 다 갈 수 있다는 거 스펙 대비 투자 대비 싹 가능이라는 점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데리고 갑니다. 아유 뭐야 도사가 3명이야? 이런 경우는 완전 꿀이죠. 지금 탐해하시니 이게 제일 사람들이 핫하게 가는 인기 많은 레이드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여기서 이제 그 아이템도 제작 아이템 재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영효석이 나오는데 그게 마령 장비를 만들 수 있는 재료거든요. 마령템 만들려는 사람들이 이건 꼭 와야 되고 거마령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이제 타계 제작고서 신발 뭐 이런 거는 1억 넘어요. 1억 넘고 그리고 이제 영효석 모아서 마령 무기 만들고 그건 똑같아요. 도사 3명이라는 게 완전 거전이에요. 8개만 잘 깔아주면 내가 따라다니면서 힐 주시고 그 다음에 버프도 주시면 되는데 도사가 3분이라서 알아서 잘 주는 거죠. 안 죽는 쪽으로만 하면 됩니다. 아이 비켜. 뭐야 보면은 여기 디버프로 이거를 저거든요. 뭐야 못 움직여. 아이씨 이럴 뻔했네. 디버프가 이거예요. 서서를 바꿔버립니다. 가지고 방어도 물약 하나 먹어주고 보시면은 여기 3개요. 보세요. 마령가실 천마성 구합니다. 8개만 있으면 갈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가끔은 이제 도사가 너무 안 그려지기 때문에 8개 없어도 가능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사가 그 엔트리가 가장 낮아요. 레이드 여기 수요가 가장 많고 생각해보면은 격수는 많잖아요. 고적, 전사, 차사, 천인, 주술사 다섯 종류만 되는데 도사는 힐러는 거의 한 명이잖아요. 독보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섯 직업에서 다 도사를 구한다고 치면 수요가 많겠죠. 그러니까 적은 투자로 최대한 많은 컨텐츠를 즐기고 사람들이 찾는 그런 수요가 많은 직업을 하시겠다. 그럼 도사입니다. 롤로 치면 서포터죠. 소라카나 힐주는 애 뭐죠? 그런 애도 있죠? 그런 캐릭이라고 보면 되고 물론 장비가 다 꿀인 건 아니에요. 저 문파 되게 좋은 데 있으신 분들은 도사도 막 투력 6만씩 나오고 그래요. 그렇게까지 안 맞춰도 웬만한 콘텐츠 즐길 수 있는 게 도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얼마 세팅인지 잘 모르겠는데 별로 안 좋아요. 그냥 환수 5세트 환수 5단계 장비는 환수 553 이렇게 있고 신수 777 현무 777세트 청룡 777세트 쌈마이
다음에 투구랑 갑옷 방어 각인 33, 33.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풀 도핑이거든요. 방어도에 신변에 시동까지 걸어서 방어가 몇 나오냐면은 278. 278이면은 개꿀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죽을 때도 있는데 죽어도 그렇게 못 돌 정도는 아니에요. 서로 살리면서 보니까 따라주고 하면은 이거보다 스펙이 더 낮아도 할 수 있어요. 그 컨 좋으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으니까 8개가 중요해요. 710대 배우는 8개의 집만 배우면은 인기 만점이 된다는 거 여기저기서 듣고 합니다. 나는 가성비로 놀겠다. 보사 강추. 잘 잡겠다. 보사로 공성도 할 수 있고 레이드도 할 수 있고 사냥도 되고. 물론 가장 아쉬운 점은 솔풀이 좀 딸려요. 솔풀은 6차까지는 되는데 그 이후로는 몸이 너무 세서 잘 안 돼. 보시면은 예, 탐이라는 요새 가장 인기 많은 레이드 이렇게 낄 수 있고요. 도사 격수로 가려면은 스펙 개 좋아야 돼요. 이분 다른 분도 보시면은 5만 5만 5천이면은 격수 5만 5천 하려면 투자 엄청 많이 해거든요. 쉽게 무난하게 가죠. 도사가 3명이야. 아, 나 죽었다. 살려, 팔기. 다 죽었나? 다 죽었나 보다. 하지만 불사의 약초가 있다는 거. 살아났죠. 또 죽었다. 이 까만 회오리를 피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한 다섯 번밖에 안 와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좀 모르겠어요. 제가. 생한대법을 걸어주고. 죽을 거 대비해서 8개를 미리 빨아주세요. 됐다. 고생 많으셨어요. 끝. 아, 이 회오리. 아. 깼죠? 게이더. 제일 지금 빡센 탐을 이렇게 쉽게 끝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 두 번째로는 거마령을 갈 건데요. 금방 겁니다. 도사는 8개 도사 거마령 갑니다.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3초 있으면 그룹이 들어올 겁니다. 하나, 둘, 셋, 디디딩 디디딩. 아니요. 보통 문파에서도 많이 가는데 힘이 없나 보네. 탐해하신 거마령 들어왔죠. 버거띵. 보시면 탐해하신을 100만원씩 받고 가는데 도사는 좀 해도 갈 수 있어요. 8개만 있고 컷만 좀. 그런 의미에서 탐해하신 까볼게요. 영여석을 주시오. 이빨 주시오.
왔나? 오, 오 개꿀. 마고의 영 녀석. 이거 20개 모으면 마력무기 1단계 만들 수 있거든요. 하나만 줘도 일단 많이 준 거예요. 하나도 잘 안 줘도. 저 제발 뭐 좀 줘. 오우, 마고 3개. 개꿀. 와, 오늘 탑 마고 3개 나왔어. 꿀 잡나. 보고 띵. 보고 띵. 귀여운 척. 우파푸르님 장비 개좋으신 분인데? 65,000, 투력 65,000. 불면 용랑봉, 천이, 영식, 청옥반지, 와. 꿀띠. 마력 높겠네, 아주. 찢어지겠네, 뭐. 빨리 갑시다. 탐이 지금 제일 빡센 거거든요. 그 위에 레이드는 상위 진짜 3%만 할 수 있는 레이드고, 지금 갈 수 있는 것 중에서는 탐이 진짜 빡센데, 아까 무난하게 깨죠. 도사 2명 정도면 보통 무난하게 깨요. 좀 혼자는 힘들고 제 스펙에 혼자 가면 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도사 2이면 갸꿀이죠. 아, 안 되는 거. 귀한 헤이 자식. 혈마와부터 오셨네. 오케이. 물기실 것 같은데. 자, 21쯤에 화살이 나오기 시작할 때, 뭐야. 갈 뻔했다. 바로 깔아줍니다, 8개를. 와, 개 빠르다. 싹빠름. 해서, 아쉬운 대로 얘라도 이걸 써주고, 오케이. 개 빠르죠? 혈마화가 제일 센 애인데 녹여버렸죠, 이거. 예, 격수분이 세면은 거마령은 그냥 녹인다고 보면 돼요. 그 탐도 마찬가지죠. 예, 격수분 세면은 그냥 갸꿀띠입니다. 얘도 순삭이죠. 안 봐도 순삭. 그냥 공격형으로 버프 드리고 어차피 녹는 거. 그리고 한 요정도 빠졌을 때 8개를 미리 싹 깔아주죠. 그리고 청광폭기를 요 격수분한테 넣어주면 돼요. 아이, 여기다. 이분한테 청광 뽑기들 하면 딜 더 세져요. 아니 그냥 녹아버리죠. 이거 봐. 개 세죠? 와, 갸꿀티 진짜. 진짜 세다. 이런 건 꿀팟이라고 합니다. 스무스한 팟. 마령은 완전 8개만 있으면 무조건 족밥, 아니 족밥까지는 아니고 가기가 쉬워요. 파티 구하기나 8개 도사가 궁해가지고. 다들 코로나인데 조심하시고. 저도 코로나 때문에 3개월 휴직 당했어요. 집에서 바람만 오지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바람 열심히 하시고. 코로나니까 나가지 마시고 8개 한번 싹 깔아주고. 아, 나 튕긴 줄 알았어. 자, 버프를 미리 걸어주고. 왜 안 걸려? 버프 주세요. 시간 날 때 신병까지 해주고. 생환대법이 안 들어오잖아. 근데 이제 센 보스는 다 깨가지고 나머지는 조밥입니다. 조밥. 하고 버프 넣어주고 이쯤에서 8개를 싹. 혹시 모르니까 와 마고의 영 녀석 좀만 더 모으면 되나? 13개만 모으면 되네. 이제 좀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20개 모으면 되거든요. 무기 만들라면 시력 회복을 싹 써주면 바로 살아가지. 시력 회복을 싹. 여깄다. 나이스. 10조인, 부드럽조인, 별겁조인. 격수분이 너무 셉니다. 우파푸르님 오졌고 지렸습니다.
자, 마령 녹여주죠. 성광코끼 넣어드려야겠다. 클릭이 안 되는. 아우. 마우스로. 됐다. 성광코끼 들어가면 더 세죠. 자, 이쯤에서. 아이씨, MP가 짜. 활개를 한번 싹 깔아주면 안전빵. 요 버프 한번 좀 깔아주시고. 범화도 한번 가달라고 부탁드려볼게요. 범화도 가져오신 분인데, 나는 사장님. 와, 우파프루님하고 같은 파티 오게 될 줄이야. 영광입니다. 영광굴비입니다. 작겠죠? 여기서 이제 나온 상자에서 깠는데 신발, 타겟 제작부서 신발 이런 거 나오면은 1억, 1억 전. 와, 물론 안 주죠. 잘 안 주는데. 사람이 모르는 거니까 뿅! 오, 세 개! 아, 이게 거마족이구나. 아이, 깜짝이야. 저 마고의 영유석을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거 20개 먹었거나, 뭐, 하면 제작할 수 있는 팀이 많아서. 거마왕 보우고 이렇게까지 하면은 레이드 하루에 해야 되는 게 다 끝난 거예요. 아, 더 있죠. 다이쇼군하고 검은용도 있는데 그거는 템 때문에 가는 거라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데 지금 12시 기준으로 우팝 12시 기준으로 거마령 탐해하신 이 세 개는 무조건 가야 돼요. 왜냐면은 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좋은 템. 그리고 또 템이 나오니까 또 좋은 템. 득템도 있고 아이템 제작도 있고.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도사가 약간 가성비 스펙으로 쌉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아, 이거 100개인데 저거 13개 모은 동안 이거 100개 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사가 제일 수요가 많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뭐야 뭐야 이래. 야야야야. 도사가 수요가 제일 많아요. 거마왕은 그냥 찢어지겠구만 이거. 마령도 녹는 마당에 공격적인 버프로 가. 찢어주십쇼. 뭐 이건 뭐 보스도 아니죠. 어디갔어? 어, 우파프로님한테 버프로 빡. 이거 쓰면 그냥 팔개를 그냥 바로 깔아드리면 그냥. 어, 팔개 없나? 팔개 없나? 어, 팔개 없었다. 일단 2단계 깼고 이제 거대해지면은 고거 깨면 끝. 축하. 오딩. 아, 뭐야. 아, 뭐야. 아, 망했다. 아이씨. 이럴 때는 잽싸기 툭툭 잽싸기. 저 써주시면 돼요. 태양대포도 쓰고 들어가기. 깨버리셨네. 끝났쥬. 보면은 저기 탐절 모집합니다 이렇게 해서 100만원이나 50만원씩 줘야 되거든요. 다른 격수분들은 받으려면은. 도사는 그래도 진입장벽이 매우 낮다는 거 고생하셨어요. 어, 오, 거마족. 저거 뭐지? 뭔지 모르겠지만 좋은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채팅 보면 거마령 팔계도사 유인공입니다. 팔계도사가 제일 기모띠입니다. 제일 많이 그래. 끝났죠? 이렇게 해서 거마, 아, 제일 먼저 간 거 뭐였죠? 탐해하신 마령 거마왕 이렇게 세 개
3대 레이드를 도산을 쉽게 갈 수 있다는 거, 투자 대비 쉽게 한다는 거. 격수로 가려면은 돈 엄청 필요합니다. 스펙 돈 주고 쩔 받아야 돼요. 스펙 안 좋으면. 근데 도산은 710 찍고 8개 배우고 방어 각인하고 환수 신수 장비 적당히 까고 컨트롤만 센스 있게 해주시면은 웬만하면 갈 수 있어요. 마령 같은 경우는 8개 안 배워도 데리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성비 쌉 가성비 유저분들은 무조건 뭐다? 도사다. 도사하세요. 뭐야 탐해하신 충어들인 거. 어쨌든 저는 도사 유저로서 도사를 강추드리며 가성비 유저는 무조건 도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 봐요. 영상 많이 올려야겠는데 3개월간 백수잼 빠.